이게 1년이에요, 1년. 이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가 무덤까지 가는 일생의 일생. 1년일 수도 있고 일생일 수도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1년으로 이제 보통 이제 보잖아. 근데 이 1년을 그냥 연초든 연말이든 개념 없이 1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60% 70% 돼요. 60-70%는 개념이 없이 살아. 그냥 살아. 그 보통 사람들이야. 시간 가는 거 이게 매달이지? 매달이지? 이게 매달이지? 왜? 자기는 시간하고 아무 관념 없이 살았으니까. 계획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이제 1년을 두 개, 180일씩 나눠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한 달에 월급을 한 1년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은 벌 거야. 요렇게만 나눠놓고 살아봐. 전반기, 후반기. 여보세요? 네네. 네. 네. 제가 지금 강의 중인데 이따가 강의 끝나고 제가 전화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안 해요.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 음양리 생기기 전에를 우리가 동양철학에서는 무극이라고 그랬어요. 무극. 아, 무극. 무극이 이제 음양이 생기니까 태극이 생겨서 이게 태극이야, 태극. 병화, 임수. 그래서 이제 무극에서 1월이라고 하는, 1월, 이제 1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태극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이걸 이제 1월이라고 하지, 1월. 이게 이제 180일, 180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가 이제 병화고요. 임수고요. 요렇게만 구분하고 살아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 아주 평범하게. 그런데 이렇게만 구분하면 1년을 4개로만 그래도 계절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분기로만 계산하면서 살아도 1년에 약 한 3억에서 4억 벌이는 할 수가 있어. 대개 이렇게 구분하고 사는 사람이 그 정도는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모든 계획은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해놓고 산다는 뜻이야. 요 분기에는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겠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 말이죠. 그렇게만 해도 요 정도 살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쪼개니까 이제 여기가 병하고 여기가 임수라면 여기가 이제 계수구역이 되고 여기가 병하고 여기 되고 병하고 여기 되고 임수구역이 되지.
그러면 이 병화와 이 병화는 다른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는 음양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사계절을, 음양은 음양이 되니까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야. 1년을 놓고 따지면 3개월. 하루를 놓고 따지면, 하루를 놓고 따지면 3시간이에요, 3시간. 우리가 하루에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데 3시간씩 잘라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도 이 정도 충분히 3, 4억은 벌이가 돼.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쪼개잖아. 그러면 이제 8개를 남은게 되는 거야. 8개가. 그러면 24시간을 나누기 8을 하면 1시간 반인가? 이게 1시간 반이에요. 요거는 45일씩 갈라서 일처리를 하는 사람일 거야.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45일 정도 간단 말이야. 그렇게 내려둔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이 사람은 20억 정도 1년에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8개를 나눈다는 얘기는 환경, 당령에 맞춰서 산다는 얘기야. 당령. 그 환경에 맞춰서 산다는 얘기거든. 근데 요거보다가 더 이제 한 게 뭐야? 사령. 24령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 24령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 있어. 이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만 명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능력이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야, 지금이. 생명의 고귀함은 똑같지만 능력은 차이가 이렇게 나.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면 24령을 하면은 30분마다 스케줄 조정을 하면서 산다는 뜻이야. 30분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나 대기업의 어떤 최고의 어떤 거 뒤에 물러나 있는 회장들 말고 정말 최고 바쁜 거 실무자 사장들 급의 삶이란 뜻이지. 이렇게 한가함이 없이 요만큼도 빈틈이 없이 열심히 산다는 뜻이야. 근데 이걸 72개로 쪼개면 아직까지 이거는 72개로 쪼개는 삶은 이거 15분마다 하루를 따지면 15분마다 스케줄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연구를 안 해.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24령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만 해도 30분에 한 번씩 스케줄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한테 오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8품까지만 배워도 최고가 될 수가 있어. 8품까지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줄만 알아도
하루를 이제 예를 들어 360일을 보잖아. 이거는 그냥 그날 그날 일진을 보는 거지 계획된 삶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삶을 보는 거야. 이거는 그날 그날 72일이라는 건 1년을 따지면 5일마다거든. 5일마다 5일씩 쪼개면 72일을 72후라고 돼요. 72후 72후로다가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렇게 이렇게 살라 그러면 하루를 15분으로 쪼개서 살아야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해. 15분이라는 건 뭐야? 뜨거운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야. 일각이라 그래, 일각. 그러니까 15초가 뭐죠? 호흡, 호흡, 호흡. 숨 이렇게 쉬는 뜨거운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그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인 거야. 15초 사이에 운명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뼈 빠지게 훈련하죠. 거기서 등수가 갈라지는 건 불과 그 15초 사이에 갈라져. 4년 동안 열심히 한 그 결과는 그 결정나는 건 15초야. 뭐 오랫동안 그 결과가 나타나는 저에 의해서 그 나는 게 아니라 그 4년 동안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의 결과는 그 경쟁은 15초야. 그냥 거기에서 결정이 돼버려. 실제로 뭐 이제 이런 거는 15초가 아니라 그냥 달리기 이런 거는 1초, 2초 만에 그냥 갈라지잖아. 0.5 몇 초 만에도 갈라지고 하잖아. 그런 것들은. 찰나, 정말 찰나에 운명이 갈라지잖아. 그런 걸 제외하고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 시간의 이 그 효율성, 시간의 쓰임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놓은 게 이제 자축, 인묘 해서 8개 8품으로다가 당령을 정하고 당령에서 24령을 정해서 24령까지 해놓은 게 이제 24령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으로부터 받은 임무 그리고 자질, 업무 능력, 당령은 직무 능력, 직업 능력, 환경 적응 능력. 그렇죠? 그렇잖아. 일간은 육신을 받기 위해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격을 운영하는 주체잖아. 격을 운영하는 주체는 일간은 환경에 맞아야 돼. 환경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격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아까 걸록격 그러면은 인왕하라 그랬는데 재생관으로 왕하라 그랬는데 근왕하다. 그러면 환경에 맞춘 게 아니고 나에게 맞춘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그 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뭐냐 그러면 결국 일간의 대처 능력이야. 환경 대처 능력. 그만큼 일간의 환경 대처 능력이 미숙하다는 거지. 미숙하지. 거기에서 이제 태과 불급이 여기서 나왔잖아. 네. 목이 아주 다 하잖아. 목이 다 했지? 목화가 다 했어. 근데 묘월에 병화로 다 한 것도 아니고 정화로 다 했어. 그러면 그거는 또 태가 불급이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라고 하는 억부용신이 거기 들어가 있대. 병약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병약용신이라는 게 있어. 병약용신이 오기 이전에 태가불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태가불급이라고 하는 억부용신이 있어. 이게 이제 변수를 조정하는 거야. 변수를 맞춰 나가는 거지. 이게 억부용신이야. 그러면 요 위에 이제 있는 게 유용지신이거든. 유용지신. 그러면 가령 자축월에 개수다. 당연히 개수다. 그럼 뭐가 유용지신이야? 그러니까 간목이 제일 유용지신이야. 그럼 간목 개갑이 되어 있으면 그다음 유용지신이 뭐야? 기토가 그다음에 유용지신이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 유용지신은 신경 귀신 개갑 신금세 수원세다. 이게 이제 유용지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유용지신은 병화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병화가 되는 거야. 병화가 이제 되면은 여기서 유용지신이 또 뭐야? 경금이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이 신금이 경금으로 바뀌어줘야 돼. 유용지신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왜 경금으로 바뀌었지? 을목을 키우게 돼. 목적이 목생활하기 위함이니까. 얘는 그냥 갑목을 키우는. 얘는 수생목이 목적이고, 얘는 목생화가 목적이니까. 여기에 그냥 경금이 있으면 이건 한기가 들어간다 그래요. 유용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에 없으면 의지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없으면은 못 만들면 누구야? 같이 하면 돼. 내가 못하면 너가 하면 돼. 계획을 내가 하고 있으면 환경을 내가 이제 환경이 적합능력, 네가 이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거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기계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신계면 될 수도 있지. 신계면 될 수도 있지. 그럼 나는 신계면 할게. 네가 계획합해 해라 그러면 돼. 계획은 네가 해라. 내가 아이디어는 내가 낼게. 네가 쓰는 거는 네가 써라. 환경 내가 장소는 내가 낼게. 환경은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가르치는 건 네가 가르쳐라. 일은 네가 해라. 나는 장소 제공할게. 이게 같이 이렇게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지 혼자 살면 안 되잖아. 이게 다 있어. 내 혼자 다 해야 돼. 북치고 장구치고 내 혼자 다 해야 돼. 이게 좋은 것 같죠? 절대 안 좋아. 절대 안 좋아.